여기는 프린스페 도시 미국 애틀란타 자쿠리안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4일 애틀란타 날씨는 흐린 날씨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24일 오후 3시 현재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6,822명, 확진자가 30만 1,14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날 23일 오후 3시 발표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1,452명, 사망자가 52명, 입원자는 154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카운티빌 확진자 가운데 2만 7,903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5,120명이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총 282만 4,816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10.3%가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 검사는 29만 7,351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지아주 탑5 카운티별 확진자 현황은 풀턴 카운티가 2만 7,305명, 기네 카운티가 2만 7,051명, 각 카운티가 1만 9,354명, 디케 카운티가 1만 8,418명, 홀 카운티가 9,035명입니다. 한편 월드 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716만 7,280명, 누적 사망자는 20만 7,181명, 완치자는 441만 5,825명을 기록했습니다. 애틀란타 자쿠리안 뉴스 장김입니다.